군산동 동아생입니다. 중1 학생 이제 공부하는 거 이제 추가로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은는 있어, 누가는 끊으면 요까지. 이걸 꾸미는 것까지 주어보고, 나머지 주어보 빼고 나머지가 다 서술보. 이게 주어는 중심이 되고 주체가 돼서 체언을 이걸 써,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서술부는 이걸 용언이라고 해요. 서술은 설명하다, 서술하다, 설명하다. 술술 서 쓴다, 설명하다. 그럼 이건 용언. 우리나라에서는 형용사 동사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근의 공식을 쓸때 이게 A가 1이죠. A. 1x제곱이니까. B가 3이죠. C가 이거죠. 그래서 숫자에다 넣는데 2, A분의 2하고 1. 마이너스 B니까 요 3을 마이너스 3으로 써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은 3의 제곱이죠. 9 마이너스 4. A는 뭐냐고요? 1. C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20이 되죠. 그래서 29 된 거예요. 그럼 다 됐어요? 요건 49m로 쏘아올린 물체를 T초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0, 지면 이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방정식 식은 요거가 되는 거예요. 자, 순간 물체를 쏘아올 때몇초 후인가, 높이가 이거면, 높이가 이러면 이게 y값이에요, 높이가. 그러면 이거는 요 동그라미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물체를 쏘아 올린 뒤몇초 후에 뭐라고? 높이가 이거다. 그럼 그 높이가 여기 써 있는 요구라고. 는 높이.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9t제곱. 그죠? 여기에 뭐라고? 플러스 49t.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 이 넘어간 동그라미 있는 0 이렇게 되죠? 이거를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인수분해를 해도 돼요. 그럼 이게 나와요, 답이. 됐어요? 이분 지면으로 떨어질 순간 물체를 쏘아 올리지 몇초 후이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0이죠? 여기도 0이죠? 지면에. 그러니까 이두 근을 구하라고, 요거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4.9하고 t, 그죠? 플러스 뭐가 돼요? 4.9하면 10t 이렇게 되죠? 49 되니까. 그래서 10초가 나오죠? 요 방정식 자체는 는 0, 이렇게 되면 0, 0인 거. y 값이 뭐라고? 지면이니까 0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똑같죠? 이거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돼요? 2500m. 그러니까 식이 있어야지. 여기 식이 있죠. 이렇게 식. 이제 식을 놓고 이 높이가 몇이다? 그럼 3500 넣고 1로 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식을 뭐라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두 개가 나오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차함수를 쓰고 2차함수, 2차 방정식처럼 하나를 찾아주는 거죠, 계산하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문제죠? 자, 굵은 글씨로 써야 돼. 이렇게 좀 흐리게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요걸 반으로 좀 나눠요. 그래서 이 반으로 나누면 요, 6을 써서 곱해서 올려쓰면 돼요. 됐어요? 요거는 EAX네? 이거 뭐야? EX? AX? 6? 맞아요? 그럼 X제곱인데? X제곱. 26, 12AX제곱인데? 이게 36이고. 이상하네. 뭐라고요? 11을 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몇이에요? 11을 반으로 나누면? 풀이 11을 반으로 나눠서, 이게 11은 11을 반으로 잘라. 그럼 66, 36.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여기 두 개로 써. 반. 이거 반. 그래서 곱하면 끝이야. 그래서 6의 제곱 36. 됐어요? 그러니까 EAXX? 아, 여기 A가 되고, 이걸 반으로 잘라라. 그런 뜻이네요. A를 빼고. 그러면 반으로 잘라. XX. 두 개인데,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해야 돼. E 곱하기 AX네.
셋. 요 A를 반으로 잘라라. 이 A. 그 중에 A만 놔라. 이런 뜻이네. 그죠? 네. 자,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 요거를 반으로 잘라. 10, 10.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100. 됐어요? 완전 제곱식을 구하는 방법. 요거 답이 이거다.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죠? 네. 요거는 X제곱, 이건 AX야. 그럼 요것도 AX. 똑같죠? 네. 요것도 AX. 요것도 AX.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X제곱이고. 네. 그러면 X제곱 4개네. AX 4개고. 맞아요? 네. 그러면 X제곱이 4개고. 4AX도 4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AX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여기가 AX인데 여기 글은 그죠?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면적이 AX, AX, X제곱, X제곱. 이거 전체 더하는 거예요. ABCD. ABCD 4개가 어디요? 아, 요거 전체 ABCD. 그치? 응. 그러면 요거는 뭐지? 요거는 요 길이는 안 나오나? 요게 X제곱이면 여기가 X란 뜻이네. 그러니까 여기도 X란 뜻이네. 응.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AX는 요건 X 곱하기. 그죠? 응. 그러면 여기가 A란 뜻이네. 응. 그러면 요거는 A제곱이란 뜻이네. A 곱하기 A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응. A제곱.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EX. 응. EX. AA.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하면 4X제곱. 이렇게 2AX. 2AX가 4X 맞죠? 네. 그럼 더하기 더하기니까 이렇게 가로쳐서 2X제곱 A 하나. 2X제곱 A 하니까 2X 플러스 A제곱.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A하고 X를. 응? 여기 하이라이트네. 그죠? 자, 이런 거는 XX. 나눠줘야죠. 인수분해를. 근데 1이 돼야 되니까 4, 3.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4x 마이너스 3x는 1x 되니까 대각선으로 됐어요? 응. 그래서 이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됐어요? 응.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것까지 넘겨서 는0 이렇게 만들어야죠? 응. 는0 이렇게 맞아요? 네. 응. 그러면 이게 x 제곱하고 플러스 3x하고 여기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이죠? 네. 10으로 3만 늘려면 5이네, 5이. 네. 5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됐어요? 네. 그러면 x 플러스 5가 0이죠? 네. 이렇게 가로가 0이잖아. x 마이너스 2가 0이죠? 네.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5 돼야 되죠? 네. 이게 넘어가니까 x는 2 돼야 되죠? 이렇게. 네. 가로에 있는 거 부호 반대. 됐어요? 응? 자, 이것도 풀어도 x제곱 7x인데 이건 5x죠? 그러니까 x제곱이 있고 5x가 넘어가면 2x 되죠? 5, 3, 15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되죠? 맞아요? 그러면 차이가 2인 건 5하고 3. 5, 3. 근데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네. x 플러스 5가 0이니까 넘어가면 맞아요? 이게 0이라고 x 플러스 5가. 그러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여야 되는데 잘못했네.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넘어가니까 플러스 3. 됐어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됐어요? 자, 요거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글자가 요거 풀면 어?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는 1인데 요거의 반전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요 마이너스 1이죠 반절? 네. 그러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곱하면 여기 뭐라고? 4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만들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똑같아지죠? 네. 맞아요? 여기 x고 그러면 요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네?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네? 네.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가 되니까 4분의 5 됐어요? 응.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뭐를 해요? 근의 공식을 만들 때는 이걸 루트로 씌워요. 응. 이걸 루트로 씌우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됐어요? 그러면 요 2하고 요게 2분의 1 승이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사라져요, 같이.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가 돼요. 그러면 이 2분의 1을 넘겨요. 그러면 x는 2분의 1 더하기 빼기 루트 4분의 5가 돼요. 근데 요거는 루트 4분의 루트 5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루트 5로 나눠져요. 그쵸? 그럼 x는 뭐라고요? 2분의 1, 여기 1이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 1을 이쪽으로 넘겨봐요. 그럼 없어지고, 요거 아까 뭐였어요? 이렇게 됐죠? 네. x제곱, 마이너스 x.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네. a는 뭐라고? 1이죠? b는 1x니까 1이죠? 네. b는 마이너스 1이죠? 네. c도 1이죠? 곱셈 공식에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이건 플러스 되죠? 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몇이에요? 1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 4 a는 1이죠? C도 1이죠? 어? 네. 4, 마이너스 4, AC. 아, 이게 1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4가 되죠? 네. 맞아요? 네. 4, AC니까 플러스 4가 되죠? 네. 루트 5가 되죠? 루트 5잖아. 맞아요? 요걸로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요? 근의 공식. 네. 근의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됐어요? 이렇게 제곱꼴로 만드는 거는 완전 제곱식.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한테 가르쳐준 근의 공식 그거 계속 보라 그랬죠. 그 과정이 건데. 그거 다 외우면 반절 끝난다고 자주 보라 그랬는데.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 자주 보라 그랬죠. 응? 근의 공식은 이 두 근을 찾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뭐라고요? 근의 공식은 xyz 이게 뭐라고요? xyz xy는 점인데 여기에서 a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 이것도 미지수 x도 다 미지수 근데 이 x하고 y는 점이고 a, b, c는 숫자고 됐죠? 알파, 베타 근 두 개 이거는 뭐라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은 근 한 개 근 한 개 중근 중근은 완전 제곱 이렇게 뭐뭐의 제곱 이렇게 돼요. 요게 알파 베타 같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파 두 개라고. 이건 허근 근 없다.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 안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게 0보다 작은 게 나와요. 요거는 근이 두 개. 이건 최소값. 이거는 완전히 맞다 왔다. 이건 공중에 떠 있다. 허근. 요거는 뭐라고요? 요 근이 두 개. 요거는 뭐라고? 중근. 이건 근이 없다. 여기 실수축이 안 닿았으니까. 여기에 닿는 게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의 공식은. 됐어요? 2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대칭들이 거리가 같아.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6이면. 그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거리가 똑같아. 이렇게. 부호만 반대고. 그래서 대칭. 됐어요? 요거를 y절편. y는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요 c 0일 때 x가 0일 때 x가 0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y축에서 c가 절편으로 끊어진 거예요. 여기. y절편 됐어요? 요 알파 베타는 뭐냐면 y는 요 a값은 똑같아요. a를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지나가고 x 마이너스 베타 일단 알파 베타 됐어요. 알파 베타 이건 허근 실근 두 개 중근 한 개 D가 0 이게 판별식 대문자로 써요. D 루트 D 이렇게 써요. 그러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보면 늘어요. 요게 이건 플러스예요. 이렇게 위로 되면 이렇게 아래로 되면 마이너스고 이게 뭐라고요? 기울기 A가 작으면 폭이 넓어진다. 그죠? 이렇게
A가 작으면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넓어진다고. A 숫자가 크면 폭이 좁아진다. 근데 거꾸로 이쪽은 숫자가 작으면, 왜? 이거는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니까. 이해되세요? 아? 요거, 여기 A를 때는 여기 맞지만 거꾸로일 때는 반대로 돼요. 다 됐어요? 이 참수의 최대값, 최소값 하는 문제 푸는 법, 식을 세운다. 아, 이거는 조금 더 있다. 전체 흐름 잡고 마지막에 활용해요. 제일 어려워요. 이 참수 하려고요.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은 요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최대값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해야 되고, 꼭지점도 기울고,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럼 이 최대값이 이거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이 뭐예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두 개만 하면 되네?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Y 값을 측정해서 Y 값이 어떤 게 더 높아요? X 언제가 높아요? 그럼 X 이때가 최대값이죠? 이해됐어요? 요거는 이때가 최대값이죠?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됐어요? 최소값은 요거는 요거지? 최소값은 이건 여기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거, 개수를 찾아서 식 세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세우는 방법이 이렇게 합이 A인 두, 이렇게 X가 있으면 한수, A-X, 합이 A지. 이렇게 두 개 붙여봐. 그럼 합이 A 되니까 이렇게 X, A-X 이렇게 놓는 게 A, B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풀기가 좋다는 거지. 됐어요? 곱이다. 그랬을 때는 한수 X, X 플러스 A.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방법, 최대값, 합을 찰 때, 차를 찰 때, 길이를 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 있죠? 이렇게 놓는 방법. A-X 이렇게 놓는 방법. X는 이걸로, 세로는 이걸로 이렇게. 요걸 따로 정리해서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활용 문제를 잘 풀어요. 됐어요? 이참시식의 전환, 이거는 이제 P꼼마큐, 꼭지점 향해 P꼼마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라고요? P,Q예요. 여기 X는 P, 이거는 Q.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최소값이죠? P,Q가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X는 B, Y는 Q. 여기가 P자리고 여기가 Q예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